네, 안녕하세요. 로봇박스 마스터 캐빈 리버입니다. 오늘은 코토 1층 로봇박스 한번 설명 드릴 건데요. 그 중에 이제 소렌토.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올뉴 소렌토, 더뉴 소렌토 같은 모델이고요. 그 중에서도 썬루프가 있느냐 없느냐에 따라서 바로 바꿀 겁니다. 그리고 최근에 나온 MQ4 네, 신형 로봇박스가 새로 나왔습니다. 종류가 소렌토가 더 다양하니까 제품에 맞는 거를 저희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이 차량 같은 경우에는 더뉴 소렌토 선루프 있는 차, 파노라마 선루프 있는 차량이고요. 가바바를 강조를 써서 장착했습니다. 사용법 한번 설명드릴게요. 네, 이쪽에 자세하게 보시면 경보라고 되어 있습니다. 키를 끝에서 끝까지 돌리셔야 되는데 키를 끝까지 돌리시지 않으시고 이렇게 하면 주행 중에 문이 열릴 수 있습니다. 주의하셔야 돼요. 경보라고 해서 끝까지 돌리셔야 키는 보시면 여기 번호가 있어요. 여기하고 여기요. 키를 분실하게 되시면 여기 예를 들어서 710번을 불러주시면 키를 구매할 수 있습니다. 키는 두 개를 드리는데 반드시 한 개만 쓰셔야 되고요. 한 개는 잘 보관하시면 됩니다. 첫 번째는 키를 잡고 끝까지 돌립니다. 무겁게 돌아가야 되고요. 박스는 중앙에 이렇게 올려주셔도 되고 카니발 같은 큰 경우에는 앞이나 뒤에 올려주시면 됩니다. 예, 이거는 더뉴 소렌토 시즌2 제품인데요. 시즌2가 소렌토는 최신형입니다. 물론 더 MQ4는 더 새로 나온 다른 제품이고요. 네, 가스 쇼버 방식으로 되어 있고요. 안쪽에 보시면 위에 보시면 순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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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순놈. 그리고 아래쪽에 보시면 앞놈이 있습니다. 여기 보시면 앞놈이 있습니다. 얘가 여기 정확히 들어가야지 키가 돌아가게 되고요. 짐을 너무 높게 쌓거나 여기에 옷 같은 게 끼게 되면 얘가 들어가지가 않습니다. 들어가지가 않게 되면 키가 부드럽게 돌아가지 않습니다. 키가 부드럽게 돌아가지 않으면 짐을 너무 높게 쌓았거나 여기에 뭐가 끼어 있는 거기 때문에 그 이 두 가지 문제를 해결해 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앞쪽에 보시면 봉이 있는데요. 이 봉 같은 경우에는 딱딱하고 무거운 짐을 넣으시고 묶어 주시지 않으면 급증거 시에 얘가 앞으로 가서 여기하고 여기에 무리를 주게 됩니다. 그래서 그거 막는 봉, 안전봉이고요. 그리고 끈이 있습니다. 끈은 여기에 있는 거. 여기에 있는 고리를 이용해서 끈을 세 군데 정도 묶어주게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스키 같은 거 넣으시면 이 끈을 묶어주셔야 되고요. 캠핑용품 같은 경우에는 여기 고리가 있습니다. 고리는 여기 밑에 들어보시면 이런 고리가 있어요. 이걸 이용해서 걸어주시면 됩니다. 이 같은 경우에는 매트가 이제 들어가 있는 제품이고요. 제일 중요한 사항은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짐을 너무 높게 쌓으시면 안 되고 키는 반드시 한 개만 쓰셔야 되고 여기 들어가는 부분에 여기에 들어가요. 옷 같은 게 끼지 않도록 그렇게 주의하시면 됩니다. 사용은 되게 간단하고요. 뒤쪽이나 반대쪽 같은 경우에 팔이 안 닿을 경우에는 문을 닫으시고 반대쪽에서 여시면 이게 양문 열림이기 때문에 반대쪽에서 짐을 넣을 수 있습니다. 소렌토 같은 경우에는 1층 로봇박스 같은 경우 지하 주차장 2층입니다. 이하로 되기 때문에 지하 주차장 들어가지 않을 필요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거는 로봇박스 키가 작으신 분들 뚜껑을 내리기 힘들기 때문에 잡고 내리시고 넣으시고 잠그시면 됩니다. 그런 용도도 있고 남쪽으로 다 있어요. 뚜껑 닫는 방법은 여기 내리시고요. 그리고 앞이나 뒤쪽에 한 번 더 눌러주시고 키가 이렇게 돌아가는지 확인하시고 정확히 12시 방향을 꺼냈을 때 빼시면 됩니다. 그리고 또 추가로 설명드릴 거는 오늘 윈드가드 장착을 안 하셨는데요. 여기 전용 윈드가드가 있어요. 윈드가드를 하게 되면 안 하실 경우에는 바람이 눈을 차서 자꾸 로봇박스 상품을 위로 올리려고 하는 성격이 있습니다. 그러면 요 관절에 무리가 가는데요. 윈드가드 설치하시면 바람이 윈드가드를 이용해서 로봇박스 위로 올라가기 때문에 이 상판을 위에서 아래로 눌러주는 효과가 있어요. 그래서 프레임 같은 경우가 덜 생깁니다. 저희 같은 경우에는 웬만하면 요거 장착 시공하시는 걸 추천드리고 있고요. 자세한 내용은 캠핑으로 문의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